우리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가 임이 분명하고 이 강국들에 둘러싸인 약소국가가 지켜야 될 대원칙이 자주적 균형 외교입니다. 어느 강대국에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유리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강대국들의 분쟁에 자이든 타이든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드는 아시다시피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고 중국의 내륙을 안방을 들여다보는 용도의 미국의 군사 전략상 이익을 위한 게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했죠. 이건 MD의 일부다.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부다.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부인했지만 이걸 추진하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에 실제로 사드가 도움이 되면 사드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 사드는 한반도 안보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한반도를 그야말로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한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지금은 북한의 오히려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를 무너뜨려서 북한한테 안보상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반사적인 이익.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통일과 평화라는 측면에서나 이 안보는 사드는 그야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해악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국을 설득해서 이거 좀 참아주세요. 인내를 요구하거나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과도한 경제 제재가 과도해서 좀 자중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미국을 위해 설치한 사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비록 어렵더라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는 철회되는 것이 맞고 그게 미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 미국이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그걸 견뎌낼 힘이 있겠느냐. 이미 정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냥 유지하자. 이런 입장을 가진 국가 지도자라면 사실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죠. 어려운 일을 해결하라고 국가 지도자를 뽑고 권력을 주고 예산을 주고 예우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 미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는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도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폴란드에서도 실제로 사드 배치를 하려다가 철회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국익에 맞추어서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또는 되려는 사람은 용기와 결단과 강단을 가지고 국익 중심의 판단을 해야 된다. 결론은 사드는 철회돼야 된다. 그게 유일한 길이고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